2023년 4월 7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미 기업들이 실적 부진 등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 1분기 발표된 직원 해고 수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경미한 교통사고가 촉발한 분쟁 중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신진일 씨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던 4명의 용의자의 혐의가 최근 모두 기각됐습니다. 펜타닐 약물 파문을 겪은 캐롤턴 학교에 또다시 학생 약물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조 바이든 정부의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에너지 기업 서민 리치 에너지에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합니다. 미 기업들이 실적 부진 등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 1분기 발표된 직원 해고 수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인사관리 컨설팅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기업들이 1월에서 3월 발표한 감원 계획은 27만 416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수는 8만 9,703명으로 2월보다 15%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9%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테크 기업들은 총 10만 2,391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감원수의 38%에 해당합니다. 감원의 주된 이유로는 불안한 시장 및 경제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용 절감과 점포, 부서 폐쇄 등도 꼽혔습니다. 지난해 8월 경미한 교통사고가 촉발한 분쟁 중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신진희 씨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던 4명의 용의자의 혐의가 최근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포트워스의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한 포트워스 시 경찰국에 대한 민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은 지난주 신 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마킨 웨스트의 살인 혐의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후 나왔습니다. 포트워스 지역에서 목사이자 텍사스 정의연합을 위한 목사회 회장인 키에프 테이텀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적인 거짓말로 대했다며 민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테런 카운티 지방검찰은 흑인인 웨스트가 한인인 신 씨를 총으로 쐈을 때 정당 방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키튼 셰퍼드와 쾌먼 와이트만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신 씨의 유가족은 테런 카운티 지방검사가 웨스트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타닐 약물 파문을 겪은 캐롤턴 학교에 또다시 학생 약물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캐롤턴 파머스 브랜치 교육구의 드위페리 중학교에서 지난 5일 한 학생이 펜타닐 중독 증상을 보여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3세 학생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수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에 교직원은 펜타닐을 해독하는 날록선 약물을 여러 번 투여했고 이후 학생은 지역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학생의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위해 지역 위기 카운셀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캐런턴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다만 학생의 약물 과다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조 바이든 정부의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에너지 기업 서민 리치 에너지 SRE의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달튼의 한화 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통해 한화 큐셀이 생산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대규모 공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화 큐셀이 SRE와 손잡고 2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 납품해 미국 내 14만 개의 주택과 사업체에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SRE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캘리포니아, 뉴욕, 오하이오 등에서 350여 개의 공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요 가운데 30%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미국 의회에서 진행할 연설과 관련해 위대한 양국을 결손하는 강한 유대감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 것으로 7일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평화협상 개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일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낮은 3% 미만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7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